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쉬운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어려운 디자인들을 많이 좀 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상으로만 보면서 작업을 하시기가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좀 쉬운 디자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만들어 있고 뭐 긴팔로도 만들어 있고 또 지금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반팔로도 만들어 있고 마음에 들면 소매를 길게 해서 가을에 입을 수 있고 또더 길게 해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패턴은 저는 항상 기본 원형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하다 보면은 매번 패턴을 뜨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옷을 하나 만들 것 같으면은 매번 뜨시는 게 원형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옷을 한 번만 만드실 분 같으면. 근데 이제 여러 번 만들어 입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을 좀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좀 빨리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형 우리 어릴 때 인형 옷 그리듯이 쑥쑥쑥 그려나가면 되기 때문에 기본 틀이 있잖아요. 이건 원형은 그죠? 기본 틀이잖아요. 우리가 빵을 구울 때도 머핀을 구울 때도 또 식빵을 구울 때도 반죽을 해서 틀에다가 넣고 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형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뭐 원형은 정확하게 자기 몸하고 꼭 맞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렇게 딱 붙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좀 루즈한 옷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이 원형이 그렇게 자기 몸에 딱 맞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죠, 그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옷을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나름 적응이 되셔서 옷 만드는데 두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형을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떴고요. 오늘 디자인은 앞판도 물론 있기는 한데 앞판으로 뜨셔도 되고 또 뒷판을 가지고 같이 뜨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쉽게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뒷판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원형 뜨는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좀 뒷판은 좀 쉬운데 앞판은 좀 어렵다 싶으시면 뒷판만 있어도 돼요. 뒷판만 있어도 뭐 이렇게 루즈한 옷들이라든지 쉬운 이지한 옷들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판 뜨는 게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뒷판만 좀 뜨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원형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축도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원피스 길이를 이제 제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은 앞에 그 영상 시작하면서 올려놓은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길이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허리에서 제가 그 디자인은 한 70cm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4분의 1 축도자는 현재로 70cm까지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70cm 내리려면은 5분의 1 축도로 해야 되는데, 5분의 1 축도보다는 일반 이제 학원에서나 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주로 4분의 1 축도로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4분의 1 축도로 재단을 패턴을 뜨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사이즈로 뜨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요즘은 좀 원피스를 길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한 70cm. 키가 더 크신 분들은 더 크게 하시면 되고 적절하게 길이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길이부터 먼저 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를 10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정하고요.
항상 뭐 똑같죠, 그죠? 길이 정하고 품 정하고. 품은 기본 원형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 가슴에서 2cm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여름이든 가을이든 입어지는 편한 옷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cm만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내 몸보다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니까 여기 1 더하면은 내 몸보다는 3, 그죠? 3cm가 더 크죠? 그렇지만 3이 그냥 3이 아니라 몸 전체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보다도 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품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좀 저처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옆으로 좀 퍼지게, 그죠? 디자인 됐죠, 그죠? 그래서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나가줬어요. 그래서 그 나간 선을 여기 겨드랑이 선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기장과 두 번째로는 품을 정해서 밑에 이렇게 뭐죠? 퍼지는 분량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옆선을 그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목 들어가겠습니다. 목 부분은 여기가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목선, 옆선이에요. 그러면은 여름이든 뭐 가을이든 목을 좀 파야겠죠. 그래서 목을 옆쪽으로는 한 3cm. 뒤쪽으로도 한 3cm에서 좀, 많이 팠어요. 자, 이렇게. 자, 이쪽으로도 3cm, 밑으로도 3cm. 그래서 이렇게 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루만에 만들어 입는 그런 원피스다 보니까 앞에 영상 보시게 되면 뒤트임 부분이 있죠. 목 들어가는 이제 트임 부분이 있는데 뒤쪽으로 단추를 달면은 좀더 예쁘긴 예쁘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옷 만드시는 분들은 또 공업용 재봉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단추구멍을 또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가정용 재봉틀 있으신 분들은 가정용 재봉틀로 단추구멍을 뚫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제 공업용 재봉틀은 또 단추구멍이 없어서 좀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그 샘플 그 목파임이에요. 그래서 뒤트임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뒤트임을 안 하겠다 하시면은 목이 좀 수월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앞목을 좀더 판다든지 옆목을 뭐 조금 더 판다든지 뒷목을 조금 더 판다든지 해서 트임을 두지 않고도 머리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트임 부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봉틀이 가정용이 어떻게 보면 좀 단추구멍 하기 위해서는 가정용도 꽤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 있는 분들은 좀 트임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목 트임을 주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소매인데, 자, 소매 부분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소매를 이제 우리 뭐죠? 뭐 기모노 소매 같이 프렌치 소매, 기모노 소매, 뭐 돌만 소매 여러 용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건 이제 이렇게 한 장으로 연결되는 소매예요. 이렇게 따로 다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초보신 분들은 좀 힘들어들 많이 하시고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장으로 되는 소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할 건데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인 경우에는 한 여기에서부터 한 15cm, 한 18cm 정도. 그 정도 하시면은
여름용으로 입으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여름에 입긴 하지만 그래도 또 팔뚝 부분이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아래서는 좀 팔뚝이 시려서 저는 이렇게 7부로 잡았어요. 그래서 7부를 저가 한 33cm, 그러니까 반팔 하시는 분들은 한 15cm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33cm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뭐죠? 많이 바이어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칫 바느질을 좀 잘못하면 좀 많이 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한 1cm 정도만 조금 올릴게요. 좀 많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1cm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 어깨에서 1cm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원래 처음 선을 잡을 때는 이 선이었는데 여기서 1cm를 올렸어요. 그래서 좀더덜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깨선을 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꼭다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좀 많이 이렇게 바이어스 되는 부분이 저는 싫어서 이렇게 1cm를 올렸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1cm를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 구죠. 소매 구. 소매 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반팔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팔할 경우에는 한뭐 18cm 정도? 정도. 그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7부인 경우는 여기는 제가 한 10, 한 5cm? 이제 뒷판이 앞판보다는 일단은 여기는 제가 한 15, 16 정도. 자, 이렇게. 자, 16cm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16. 그리고 여기는 33.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처음에 자, 원피스 아래쪽 10cm 나갔었죠, 그죠? 그래서 자, 10cm 나간 이 선을 아직 제가 완성선을 아직 안 그렸어요. 같이 이제 소매랑 연결해서 그리려고 아직까지 그리진 않았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품은 제가 원형에서 1cm 더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겨드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겨드랑이는 이렇게 소매가 오기 때문에 이 라인을 2cm를 제가 일단은 자, 내려볼게요. 자, 어떤 기준을 일단 저는 2cm를 내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이 소매, 그죠? 이 소매랑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아래까지 자, 이렇게 그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뭐죠? 2cm 내리고 1cm 나가고 또 2cm 내리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곡선 처리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줬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투박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곡자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 그리고 또 여기 허리잖아요. 여기가 허리잖아요. 그죠? 그럼 허리 부분으로도 살짝 잘록하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을 다시 아래쪽하고 연결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자, 허리가 살짝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밑에 원피스까지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각이 되도록 다시 완성선을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자, 소매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것은 길이는 제가 조금 70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짜리몽땅해 보이긴 하겠지만은 뭐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좀더 길게 잡으셔야 되니까,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소매 연결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 디자인대로 여기 트임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단추구멍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단추구멍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트임, 그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서 그죠? 로프 고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목을 좀더 파서 머리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일단 저는 그 샘플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샘플은 한 10cm 정도 내려왔어요. 뒷목에서 10cm 내려간 선. 자, 그 선을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여기 소매랑 같이 선이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자, 우리 여기 16이었죠, 아까. 그럼 여기 한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 이 부분은 살짝, 자, 이렇게. 자, 10cm 내린 선과, 여기서 10cm 되는 선을, 요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곡자를 이용을 해서, 좀, 샤프하게, 너무 일자보다는 약간 이렇게 곡 느낌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뒷 중심에 그 주름 부분이에요. 주름 부분을 제가 샘플로는 여기를 한 5cm를 잡았어요. 5cm를 잡았더니 조금 원단에 따라서 틀리겠죠, 물론. 그죠? 원단이 얇으면은 5cm도 작을 수가 있는데, 좀 뒷판에 주름이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은 한 3cm만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저는 일단은 제그 사진에 보이는 그 주름의 양은 5cm가 나갔으니까, 이 부분이 넓다 싶으신 분들은 3cm 정도로 줄이시고요. 더 크게는 뒷판이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이 부분은 골선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은 주름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임 부분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뭐 브라우스 앞처럼 단추를 여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고리를 트임을 줘서 고리를 만들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히 단추구멍을 칠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그 기계 재봉틀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 구멍을 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 구멍으로 하시든지 목을 좀더 받으시든지 그런 식으로 적절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뒷판이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다 됐고요.